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김영재입니다. 김영재에서 동생을 맡고 있는 김동희입니다. 김영재에서 형을 맡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원래 형이 저한테 지난주에 이번에는 토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오늘 도착했는데 주제가 바뀌어 있어요.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데 너무 영어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채널이 좀 진부해질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제 현실 생활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코너가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형은 이거를 이제 이걸 줘야 해, 말아야 해라고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그, 팁을 안 줘도 되나? 사실 뭐 팁이라는 게 서비스를 내가 잘 받아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 안 줘도 되지, 어느 편에서는.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내 기억이 왜곡된 걸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팁을 안 줬더니 팁을 내야 된다고 종업원이 대뜸 나한테 뭐라 했던 적이 한번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솔직히 잘못된 거야. 팁을 그렇게 내라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강요하는 건 잘못된 거지, 그럼 그치? 팁은 강요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약간 사회에 그런 게 만연하게 깔려 있어서 이걸 좀안 주면 좀 약간 이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일단은 형이 나보다 이거에 대해서 좀더할 얘기가 더 많고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형이 저보다 밴쿠버에 있었을 당시에 여기저기서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고 일한 경력이 더 많아요. 저는 이제 주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는 과외를 많이 했었고, 형은 정말로 다양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네요. 식당에서. 그치? 평균적으로 10%만 내면 돼. 예를 들어서 그치. 10만 원을 먹었다. 그러면은 10%면 얼마야? 10%면은 만 원이지. 그치? 만 원을 내면 되는 거야. 평균적은 그렇게 보통은 다 그런 식으로 돈을 내면 나는 돼. 10%는 정말로 흔하게 많이 줘봤지만 20%는 내가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 이게 뭐냐면은 고급 레스토랑 같잖아.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을 갈 경우에는 보통 15% 이상을 내. 보통. 아니, 그러면 보통 그 식당에서는 15% 이상을 내게 되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받는 돈이 사장보다 월급이 많아? 아니, 이제 사장보단 많지 않겠지. 왜냐면 거기는 엄청나게 유명한 레스토랑이고, 일단. 그 다음에 굉장히 부를 만지고 있는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장보다 많이 벌 수는 없겠지만, 월급보다 훨씬 많아. 월급보다 많아. 그렇지.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 데서 서빙하는 사람들 기본 월급이 우리 있었을 때만 해도 미니멈 한 10불은 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일단은 서빙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나와. 한두 배까지도 나온다고 들었어. 그런 그러면 데서는. 그거를 그 사람들이 정말 다 가져가, 팁을? 그치. 다 가져가는 거야. 식당에서 안 건들고? 안 건드리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야. 한국 식당만 건드는 거야? 한국 식당은 이제 뭐 주방하고 어디랑 뭐 7대 3뭐 이런 식인데, 외국 식당은 자기 테이블은 무조건 자기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되게 그 요리하는 사람들 좀 기분이 안 나겠다. 일은 자기네들이 더 힘들게 하는데. 아니야. 왜냐면은 거기서 일을 하는 이제 웨이터, 웨이트레스 같은 경우는 되게 전문 지식이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술에 대한 전문 지식도 많고, 뭐 고기에 대한 전문 지식도 많고, 알레르기 같은 알러지에 대한 전문 지식도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손님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런 실력이 돼야 되고, 그냥 음식만 띡띡 놓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손님의 상황 파악을 되게 잘해가지고, 손님이 술에 많이 취했다 싶으면은 술을 서빙을 하면 안 돼. 그냥 그런 것들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제 종업원들이기 때문에, 손님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 거기에 15%에서 10%, 그 다음에 20%는 사실 진짜 마음에 들었을 때야.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손님이 5불짜리 시켰는데 기분이 좋았다고 20불 이상을 주고 간 적이 있었어. 그런 것이 기억이 남거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식당에서는 10%만 내면 돼. 사실 그게 10%도 무리가 있다 생각하는 가격이 나왔을 때는 그 이하를 내도 좋기는 해. 뭐라고 하진 않는데, 의무적은 아니야, 어쨌든. 한국은 팁 문화가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막상 그치? 이제 주려고 하게 되면 이제 꼬시려고 하는 거막 그렇게밖에 안 보일려나? 한국에서는 팁이라는 게 문화도 없지만, 팁을 괜히 잘못 줬다가는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지. 그치. 예를 들어서 뭐, 만원 먹었는데, 1,000원 팁이에요, 그러고 주면은. 뭐 이걸로 껌 사도 돼요, 이것도 아니고. 그렇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치.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주는 거는 중요한 거지. 오케이. 일단 그래서 캐나다 우리가 있는 지역 밴쿠버에서는 10%에서 20% 식당에서 이제 그 정도 내는 게 좋은데 보편적으로는 10%다. 그치? 그렇지. 거의 평균은 10%. 자, 그러면은 숙박 호텔 인.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룸 서비스를 받잖아, 보통. 그러면 한 1불.
1불에서 뭐 많게는 2불 정도 하루에. 그러니까 한 2박 3일 묵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곱하기 그 몇 박 며칠 하면 되겠지. 내가 받은 만큼. 근데 사실 이것도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는데 좀 약간 노매너지. 그런 얘기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누군가 이렇게 방을 치우러 올 때 거기다가 동전을 놔두게 되면 TV인 줄 알고 가져간다고. 아,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거의 그러지 않아. 아, 네. 그러면 이게 TV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명시를 해놔야 가져가고. 아, 아니면 안 건들고. 절대 건들지 않아. 방만 싹 치우고 가지 절대 건들지 않고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이거를 수거를 해가. 만약에 거기다 마지막 날 이제 사람이 떠났잖아. 체크아웃을 했잖아. 체크아웃을 했는데 돈이 남아있으면. 그렇지. 그건 다 가져가지. 이거는 TV구나. 이렇게. 자, 다음에 택시는 10% 이상을 줘라. 택시를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나는 잔돈을 그냥 안 거슬러 받은 적은 있어도 10%라고 하는 걸 딱 이렇게 개념을 재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나도 나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내 친구들하고 나 같은 경우는 10%씩 줬어 그냥. 근데 이제 킵 더 체인지 하면서 나머지 체인지까지 주는 경우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5불 80센트가 나왔어. 그럼 10불을 냈어. 아, 나머지를 다 줄 순 없잖아. 그치 그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불 50을 준다든가 7불을 맞춰주고 3불만 거슬러 주세요. 3불만 거슬러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뭐 4불 20센트 나왔어. 4불 20센트 나오면은 한 80센트는 가져도 괜찮잖아.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냥 더 체인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택시를 탔을 때 형이 10%씩 줬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밴쿠버에서 택시를 탔을 때 참 택시 운전기사들이 나를 안 좋아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밴쿠버에서 오래 살면서 TV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건 알지만, 누군가가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서 얼만큼을 줘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안 해주면은 과한가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중국에서는 또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형. 그렇지. 거기는 돈을 주면은 돈을 아예 안 거슬러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달라고 달라고 하고, 그렇게 무례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팁을 줄 필요 없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둘째 날부터는 아예 스몰 체인지를 다 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가장 그 낮은 단위 화폐까지 다 들고 가가지고. 그치 그치. 안 거슬러줘도 되게끔 돈을 줬구나. 그치. 안 거슬러줘도 되게끔 돈을 줬지.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네. 자, 그 다음에 커피 마음대로. 아, 커피를 사고도 저걸 준다, 팁을 준다. 그치. 이제 바리스타로 일을 했을 때 느낀 건데, 이제 커피는 보통 3불 75, 뭐 4불 25 이렇게 뒤에 단위가 있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5불짜리를 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커피를 받으면 나머지 돈을 거기 팁통에 넣어. 약간 그런 문화야. 팁통에 넣는 문화. 그러면 형도 일을 하면서, 형도 커피 바리스타로 일해봤었잖아. 그치. 그러면 형도 팁을 받았어? 받지.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받아본 게 뭐 일당 얼마까지도 받아봤어, 팁으로? 보통 한 5불씩 가져갔던 것 같아. 5불씩? 5천원 정도 가져갔던 것 같아. 5천원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좋지. 꽁돈이니까. 꽁돈이니까 좋은데. 근데 좋지. 사람들이 팁을 많이 주는 건 아니네, 그러면 결국에. 있어, 가끔 많이 주는 사람. 단골들 중에서 한 뭐 예를 들어서 2, 3불짜리 주고 가거나 동전을 아예 바지에 있는 동전을 다 없애는 경우들이 있어. 아니, 나는 캐나다에 있었을 때 그 왜 S 그 가게 있잖아, S. S로 시작하는 가게. 거기 가게 되면 항상 내 주문이 좀 많이 까다로웠어. 거기는 진짜 맞춤형으로 해주잖아. 그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린티 프라푸치노를 달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린티 프라푸치노를 시키면서 막 주문사항이 많아. 아이스는 막 더블 그라인드 막 해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더블 더 플레이버, 그러니까 즉 파우더 더 많이 두 배로 넣어주세요 막 이런 것도 하고, 하프 슈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거를 시키면서 막 주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팁을 안 줬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 조금 뭐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약간 진상이지. 아,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나는 뱅크 상당히 진상이었을 수 있겠다. 그렇지. 너는 내가 봤을 때 상당한 진상이었지. 상당히 안 좋은 손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팁을 안 준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많지만 대부분 팁을 주고 특히 이제 거기 캐네디언 같은 중에서도 백인 분들은 팁을 많이 줘. 굉장히 많이 줘. 습관이 되게 잘 되어 있고.
에이시안이 제일 짠것 같아. 문제가 있네. 자,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아, 짠돌이 뭐 이렇게 제가 이런 표현하면 되면 잘못하면 인종 발언, 인종 차별적인 발언 들리지 않겠지만 뭐 짠돌이 뭐 에이시안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팁을 좀 약간 넉넉하게 좀 이렇게 베푸는 이제 아,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배달. 아, 배달을 할 때는 3불 이상을 줘라.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내 기억에 내가 배달시켜 먹은 음식은 피자밖에 없어. 그렇지. 우리는 보통 피자. 피자를 많이 시켰지. 근데 요새는 캐나다도 배달이 많다고는 들었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굉장히 이제는. 많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때까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팁 문화잖아. 그치. 얘네가 배달을 온다. 물론 배달에 대한 그 비용을 이미 포함이 시켰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달 비용을 포함시킨 거는 그 직원한테 해준 거 아니고 회사한테 해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안 줘도 돼. 역시. 역시 이게 의무는 아니야. 팁이라는 건 절대 의무가 아니야. 내가 돈이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거야. 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보편적으로 피자 딜리버리 할 때는 이건 내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나는 한 3불 줘, 한 4불 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 3, 4불씩 줬지. 아 근데 내가 아까 초장에 막 안 준다고 뭐라는 사람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게 이거였거든. 피자 딜리버리. 아 그러니까 그냥 keep the change라는 식으로 했는데 자기 팁은 어디냐는 식인 거야. 그러니까 keep the change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안에 나는 팁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게 뭐 1불 몇십 센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23불 얼마였어. 근데 내가 25불을 주면서 keep the change라고 했는데 자기 팁은 어디냐는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3불 정도 내는 게 좋아. 자기 팁이 어디냐 물어본 사람이 있어. 얘는 이게 다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굉장히 뻔뻔한 거네. 뻔뻔. 아 이게 좀 애매해. 애매한 거지. 애매해. 왜냐면 나도 일을 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팁을 매일 받잖아. 매일 거의 대부분 손님에게 팁을 받는데 팁을 안 주니까 아 얘는 왜 팁을 안 주지 이렇게 되더라고. 얘는 왜 팁을 안 줘? 완전 노매너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국에서 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팁을 왜 줘야 돼? 이렇게 되더라고. 그치. 약간 그래서 나는 중간에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3불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3불 정도 적합하다. 그렇지. 아 서비스 아 미용이랑 발렛은 발렛 파킹?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 자르거나 이런 거 하게 되면 10% 이상을 줘라. 그렇지. 내가 이게 진짜 애매했어. 이게 이제 왜 애매했냐면 잠깐 내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이제 머리를 하는데 나는 주로 이제 머리 염색 안 하잖아. 그리고 파마 이런 거 안 하고 머리 커트만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커트를 하게 되면 우리 얼마 나와 밴쿠버에서 15불짜리 그 이상을 잘 가지 않았는데. 자 그럼 생각해봐. 자 15불짜리 대는에서 머리를 잘랐어. 그러면은 그 미용 선생님한테 1500원 팁을 주고 나오는 게 좀 약간 이상하잖아. 사실 나는 그래서 한 5불씩 줬거든? 5불씩 줬어? 5불씩 줬어. 근데 이거는 그, 약간 나도 외국인 그 미용실에서 많이 자르지 않았어. 거의 대부분 한국 미용실에서 자르잖아. 근데 외국인 미용실 자르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외국인 미용실 하면은 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지. 약간 좀 한국인은 일본 미용실이나 한국 미용실 가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나도 뭐 미적인 건 잘 모르니까 정말 좋은 외국 미용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는 곳은 대부분 그랬단 말이야. 그치? 너 말대로 한 1불 얼마 주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15불짜리 가면 20불 내고 20불짜리 가면 25불 내고 나는 그렇게 했어. 그래도 어떻게 미용을 했는데 1불 얼마를 줘. 그 안 주는 게 낫지. 그렇다 또 안 주기도 좀 그렇잖아. 아 나는 이불도 줘봤어. 뭐 또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으면은 미용이 됐든 발렛이 됐든 뭐가 되었든 10%는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 미국은 왜 달러도 이렇게 지폐 1달러짜리 지폐도 있고 이제 막 이런 식인데 캐나다는 1달러 2달러 다 동전이잖아. 그치. 그게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아. 팁 줄 때. 뭐 종이를 주는 느낌이랑 동전을 주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 그치. 같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모양새가 다르니까 지갑에서 꺼내주냐 주머니에서 꺼내주냐. 그치. 약간 이제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내용을 정리를 이제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팀에 대한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 6가지 식당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가실 곳이 식당일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해외에 계시면 호텔이나 또는 뭐 인에 이제 묵으실 테니까 숙박에 관련된 거 택시를 가끔 타실 수도 있고요. 근데 택시는 정말 해외는 비싼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것도 중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택시 비용이 너무 저렴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있었을 때 당시만 해도 밴쿠버는 택시비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리고 커피까지 요 네 군데가 그냥 뭐 통상적으로 한 10%? 그렇지 한 10% 10% 그 다음에 숙박은 이제 마지막 나오는 날 이렇게 정산하는 게 보통 그 보편적이라고. 그렇지 마지막 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들 하네요. 네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서 시켜 드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은
한 3불 정도? 그냥 넉넉하게 시켜서 그래서 팁을 이제 10% 계산했을 때 이게 이 정도 나오게끔 만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네요. 그 배달 문화가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뭐 얼마 미만은 전혀 배달이 안 됐고 우리 한국처럼 배달 문화가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배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썩 쉽지 않았던. 그리고 제 기억에는 배달할 때 오토바이로 배달하지 않았어요. 그치. 자가용으로. 자가용으로 배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더 우리 한국에서 드는 이제 비용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겠죠. 그래서 배달 한 5불 정도 또는 3불에서 5불.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팁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나라를 간다고 하게 되면 저희는 지금 밴쿠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데 비싼 레스토랑을 갈수록 팁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이 따로 붙죠? 세금이 따로 붙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세금이 따로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10불짜리를 시키게 되면 뭐 세금이 거기에 뭐 1불이 뭐 따로 붙고 또 팁이 따로 붙고 이러니까 항상 가서 어떤 메뉴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가격 계산을 하실 때 세금이랑 팁을 별도로 염두에 두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은 어떻게 뭐 마무리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서비스를 영수증에 그냥 청구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TV. TV 시작부터 청구가 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또 팁을 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잘 확인을 하고, 이미 10%가 청구가 되어 있으면은, 주지 않아도 된다. 주지 않아도 된다. 괜히. 그러면 영수증을 창구에 가서 계산한 캐시대에 가서 달라고 하기보다는 미리 달라고 해야겠네. 그치. 달라고 하면 영수증에 써 있어. 이제 얼마 내라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10%가 써 있다고. 서비스 찰지라고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안 줘도 된다. 참 좋은 팁이었는데. 아마 나도 그거 모르고 좀 팁을 주지 않았을까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 자, 하여튼 여러분들께 이 팁에 대한 내용 어떻게 둘이 대화하다 보니까 벌써 훌쩍 20분이 지나갔는데 좀 약간 진부하지 않았나 걱정이 되지만 또 좋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좋게 들어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